힘이 없고 피곤할 때 의외로 이 영양소가 부족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 절반 정도가 부족한 상태라고 하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트랍사입니다. 피로, 에너지 부족하면 여러분 어떤 영양제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비맥스, 임팩타민, 벤포베 이런 여러 가지 비타민 B군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아무리 먹어도 별반 차이를 못 느끼는 경우 있으시죠? 이 피로나 에너지 부족을 유발하는데 의외의 영양소가 관여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마그네슘이죠. 폐경기 여성에 대한 연구를 보면요, 마그네슘이 고갈되면 신체 활동 중에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해 심장이 좀 빨리 뛰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결과는 마그네슘의 역할을 생각할 때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바로 이 ATP인데요, 내가 지금 숨쉬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것이 다 이 ATP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의 근원인 ATP에는 반드시 마그네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비타민 B군을 잘 먹고 이 ATP를 만드는 회로를 잘 돌려도요,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정상적인 에너지 생성이 잘 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마그네슘은 피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영양소인데요, 한국인의 경우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실제로 국내 연구를 보면요, 우리나라 건강한 성인의 평균 마그네슘 섭취량 약 279mg 정도로 이 중 절반 이상은 평균 필요량보다 미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야채류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마그네슘 섭취량이 줄어든 이유도 지난 20년간의 변화된 식습관, 즉 마그네슘이 풍부한 채소의 소비가 줄고요, 고가공식품의 소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채소 소비량이 줄어든 것도 맞는 문제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마그네슘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상황도 많이 늘어난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음주, 커피,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제산제, 위산분비 억제제 이런 것들의 반복적인 사용 등은 현대인의 이 마그네슘 부족 증상을 촉진시키고 피곤을 유발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마그네슘은 케일, 시금치, 근대 뭐 이런 녹색잎 채소에 많습니다. 또 두부나 견과류에도 많죠.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부족하지 않으려면요, 보시는 것처럼 채소 위주의 식단이 필요하고 간식은 반드시 견과류로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여의치 않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보충제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죠. 마그네슘 보충제 크게 산화마그네슘, 뭐 글루콘산 마그네슘, 킬레이트 마그네슘, 말산염, 트레온산염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산화마그네슘은 평소 변비가 있는 분들의 보충제로서 좋고요, 또 하루 한 알에 고함량의 마그네슘을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흡수율이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말산염은 근육 쪽에 초점을 두시고 싶을 때, 트레온산은 뇌 쪽에 초점을 두시고 싶을 때 드시면 적당한 형태입니다. 글루콘산과 시트레이트, 킬레이트 이 세 가지 형태가 가장 무난하게 드실 수 있는 마그네슘 제품입니다. 다만 이 국내 건강기능식품에서는 이 산화마그네슘, 글루콘산마그네슘, 젖산마그네슘 형태만 사용 가능하고요, 나머지 형태는 해외 직구를 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맞는 마그네슘의 종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요, 무조건 뭐 킬레이트가 좋다, 산화마그네슘이 안 좋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직접 드셔보시고 자기에게 잘 맞는 것을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각 형태에 따른 흡수율, 생체 이용률에 대한 논문 자료 제가 이 영상에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보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피곤할 때 왜 마그네슘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사실 뭐 밥을 먹어도 힘이 없는 이유, 먹는 건 풍요롭지만 영양소는 빈곤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잘 먹는다라는 거,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각각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겁니다. 이외 마그네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여러 영상들 더보기란에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상담 네이버 밴드 이용해 주시고요, 블로그 인스타그램도 있으니까 많이 놀러와 주십시오. 지금까지 이틀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